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떠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까요? 우선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BP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25BP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50BP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조한 양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또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25BP 그리고 50BP 인하에 대한 인하 폭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고문님이 보시기에는 인하를 좀 어떻게 단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예. 결국은 이제 상황 인식, 특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그 연준의 인식이 지금 바뀌었느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주가가 갑자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이 시장에서는 뭐 50BP 인하를 비롯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제 네. 시각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본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지표에서 제조업 쪽의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점, 그다음에 고용 쪽에 있어서의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 점들은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는 좀 확실하게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테크니컬한 침체 말고요. 네. 좀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 25BP를 인하하는 게 50BP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도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뭔가 굉장히 비싸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엔화 강세와 같은 트리거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시장의 불안 이런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차근차근 인하하는 게 예를 들면 50BP 인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그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거거든요. 네. 굳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 인하를 하고 대신에 이제 속도는 종전에 이제 제가 한 분기별 한 번 정도쯤의 인하 속도를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속도를 조금 빨리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BP를 오히려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5BP는 어쨌든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번 주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네. 미국의 미국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IB들이 지금 속속 자기들 의견을 바꾸고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50BP 인하를 해야 된다고 그랬던 쪽들은 계속해서 내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네. 25BP 인하를 했던 쪽도 뭐 더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망도 내놓고 있고. 예, 뭐 저도 사실은 연준이 어떻게 결정할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자신감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인하라는 게 이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또 한편에서는 우리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일본의 엔화, 그러니까 엔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통화 정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네. 시장에 어떤 식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지를 지금 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시장을 좀 혼란시키는 시그널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경기 침체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이제 시장의 마음인 거고 네. 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심각한 경기 침체. 예를 들면 이 과거에 우리 87년 때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시장이 한번 크게 뒤흔들리고 나면 그게 오히려 영향을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각국 중앙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나 일본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이른바 과거에도 했겠지만 그 공조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긴밀한 어떤 협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25BP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막 그것 때문에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어쨌든 시장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에는 25BP 인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네네. 사실 지금 고용에 대한 거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둔화 조짐도 있지만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또 선제적으로 하게 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금리 격차 폭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공포감에 좀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이 금리 인하를 인상을 하겠다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되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네.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네. 속도가 좀 그러니까 시점이 네. 시장의 생각보다는 조금 빨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그 많이 비싸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비싸다 하더라도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네. 시장이 가긴 갔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S&P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서도 사실은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조금은 비싸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 이 유동성 탓일 텐데 네. 비싸질 대로 비싸져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기는 둔화되는 시그널이 좀 나오는 상태에서 투자자들 입장으로 보면 이거를 어쨌든 느린 속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정도부터는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상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게 아마 되돌림, 되감기 현상이 나오면서 다시 엔화를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엔화 강세가 나타나니까 다시 또 이 청산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난 한 주 동안 나타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로 짐작은 했었을 거로 봐요. 일본은행이. 그런데 네. 생각보다 너무 강렬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건 결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큰 그 정책 당국의 화두는 이거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갖고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좀 빨리 해서 어찌 보면 네. 이런 충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속도는 굉장히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BOJ 중앙은행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주일 네. 전만 하더라도 네.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좀 강한 코멘트들 달렸는데 네. 어제는 바로 또 신중론으로 방향을 좀 돌리는 네. 모습이 네. 확인이 네.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좀 변화를 한 건데 그 일본 은행도 이 정도의 여파 파급력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뭐 서로 사실은 이게 던져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또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이렇게 해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쯤 반응을 할 것인지 본다는 점 네. 또 한 가지는 일정 부분에 좀 어쨌든 그 일본 시장도 약간 과열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맞습니다. 꺾는다는 네. 의도도 같이 이제 시행한다는 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던졌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또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요한 건 중앙은행이 이걸 장기적인 침체로 다시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거를 일본의 이 문구로 해석을 해본다면 사실은 디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혼재를 했지만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또는 자산 가격의 큰 폭의 하락에 따른 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사람에 따라서는 25년 이상의 이런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를 잘 매니지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막 빠져나왔단 말이죠, 디플레이션에서. 그런데 다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일본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엔 양쪽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지금부터의 통화 정책은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환율이 그 예를 들면 이 엔달러가 160까지 네. 가고 이건 너무 이제 엔화가 약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본이 원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 한 140 뭐 또는 한 130 요 정도 수준에서 안정되는 정도를 서로 논의해 가면서 아마 이 정책은 수행할 거다. 물론 이제 시장이 정책 수행한 대로 다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 미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 측면에 있어서 연착륙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일본 측면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시장도 다시 이제 안정된 분위기로 흐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깊숙하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엔화와 원화가 좀 연동을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엔화와 원화의 그 연동 자체가 조금 다소 좀 줄어들었다. 요 결속 관계가 좀 다소 해이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엔화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어제 분위기를 통해 좀 바뀌긴 하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고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정말 그렇게 내려갈까요? 사실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저는 뭐 환율에 대한 전망이 가장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이런 거였죠. 달러화 강세가 되는 과정에서 원화도 약세가 된 건 맞지만 엔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약세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 과정에서 달러와 엔화 사이의 어떤 관계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원화는 사실 별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 엔화의 움직임이 일단 지금 현재는 그 축인 거고 원화는 결국은 또 뭐 엔화의 영향도 약간 일부는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과 달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설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달러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뭐냐? 뭐 첫 번째는 금리 차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같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과의 금리 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까 미국에 대해서 뭐 침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경제와 기업들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 적어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유럽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들의 경쟁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월등하게 보여지고 있다. 결국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금리차라면 금리차 측면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거고 또 이 각 국가별 어떤 국가의 경쟁력,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을 보더라도 아직 변한 측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엔화는 조금 강세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좀 갈 수 있겠지만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강세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 뭐냐? 원엔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단번에 940원 뭐 이 정도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이 영향이 조금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이제 영향이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보면 엔이 상대적으로 원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할 때 강할 때 어느 쪽이 우리 경제에 전체적으로 좋으냐 그거는 뭐 상황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일 경우에는 경합도가 높은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내수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나쁠 수 있습니다. 더해서 보면은 저는 좀 플러스일 거라고 봐요. 기업들 측면에서 봐서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막 강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은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그 과정에서 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 또는 뭐 그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달러의 연동성보다는 원엔화의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제조업, 특히나 수출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더 깊숙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일 날 금통위가 예정이 네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 달 아니더라도 10월과 11월에 연속으로 금리 인하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10월, 11월에 뭐 연속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8월에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그렇게 결정을 내릴지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이제 결정이 돼봐야 하는 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8월에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8월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의 지금 구조를 보면 수출 기업들은 괜찮아요. 수출은 벌써 뭐 한 1년 가까이 계속 플러스 증가율로 이제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경상수지나 또는 뭐 무역수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7년 만에 거의 최대라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저기예요. 내수 부분이에요. 내수 부분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결국 소비인데 소비가 잘 안 살아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은 금리 부담이 가계에 상당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부담을 좀 줄여주는 어떤 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정부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좀 근접했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방향의 신호냐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들썩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사실 금리 높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정책 방향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공급을 늘린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가 임박했구나. 그리고 한번 인하를 하게 되면 좀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좀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지금 되게 크잖아요. 네네.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8월에 선제적으로 인하를 그래도 할까요? 그 부담감을 갖고. 네네. 사실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또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다른 대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정부에 맡겨놓고 한국은행은 사실 내수 경기를 살리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제가 보기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 노선의 그 기로에 서 있는 8월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과연 8월에 고문님의 말씀처럼 인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문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